안녕하세요. 멀리서 있어도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거 수순애님한테 선물로 받은 바지 언박싱해요. 아, 수순애님이 직접 만드신 거랍니다. 근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엄청 크고 엄청 편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답니다. 수순애님 고맙습니다. 제가 수순애님 실방 때 당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받은 거랍니다. 아우, 하필 제가 이 시간에 저리 딱 떨어져서 눈부셔서 카메라를 잘 못 보겠네요. 보지 말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어떤 재란 줄 아세요? 꽃 색깔이 그냥 빨강이 아니고 펠라고늄, 펠라고늄인데 펠라고늄 색감이 어떤 거냐면요, 보세요. 이렇게 보여야 잘 보이나? 이게 빨강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핑크도 아닌 것이,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참, 말하기 애매한, 줄장미 빨강? 입수색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 색감이, 이런 색하고도 틀리고요. 그냥 빨강하고도 틀려요. 우리가 공견 한복 해 입으면 붉은 계통 했을 때 예쁜 색감 나잖아요. 그거랍니다. 모주는 여기 있고요. 이거는 삽목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꽃을 달고 태어나고 있어요. 태어난 게 아니고 꽃을 피워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얀 이게 모주인데 요 아이들은 두 개나 이렇게 엄청 튼실하게 꽃을 피고 있네요. 자녀들이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까요? 이게 이게 디스통선이란 아이인데 이것도 정말 잘 크네요. 보이세요? 요 입장이 엄청 선명하니 너무 잘 보고 있고 너무 이뻐서 그래가지고 제라늄 삽목 아이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혼란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목마갈에 다시 피는 것 보니 그 롱에 옮겨 심어서 바람 부니까 코가 비닐을 피 시작하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나 보시네요. 저희 집에 안 보이시겠네. 수국 있어요. 수국 짜잔. 이렇게 예쁜 꽃 수국 보이시죠? 이거 바지. 마리만 없다. 꽃 속에 숨었다. 누가 꽃이고 누가 수국인가 바로 맞춰 보세요. 꽃이 너무 예쁘죠? 좋았어. 너로 정했어. 오늘 저녁에 시간 달리기 잠방 모드는 너로 정하겠어. 알겠니? 안녕히 계세요. 지금 해질녘이라서 다들 아마 식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 식사 준비한 분도 계실 텐데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뿅뿅 청청청.